이펙터를 사랑하는 이펙터 도쿠드림 만듭니다. 이펙터 타임. 네,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TC 일렉트로닉에서 제작이 되는 홀로우 페임 리버브 2 엑스포를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TC 일렉트로닉의 플래그십 리버브 페달인 홀로우 페임 2 엑스포는 완벽한 앰비언스 컨트롤을 위한 4개의 입력 감지 풋스위치를 갖춘 TC 일렉트로닉의 플래그십 리버브 페달입니다. 각 리버브 사운드를 즉시 전환할 수 있는 4개의 메쉬 풋스위치를 지원하며 TC의 전설적인 홀 알고리즘과 서브앤업 고유의 폴리포닉 옥타브 알고리즘을 활용한 쉬머 알고리즘을 포함 10개의 독창적인 프로 레벨의 리버브 프리셋을 제공합니다. 홀로우 페임 2 엑스포 리버브는 그 이름처럼 2개의 프리셋 뱅크를 사용하여 무려 8가지 새로운 프리셋 리버브를 쉽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TC 일렉트로닉의 다른 페달들과 마찬가지로 톤 프린트 기능을 지원하며 전설적인 뮤지션들이 직접 참여한 톤을 무료로 다운받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궁극의 앰비언트 사운드를 원했던 연주자들에게 가장 큰 선물이 될 페달이다 라고 하고 있네요. 일단은 컨트롤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9V DC 정전화 어댑터로 전원을 공급을 합니다. 스테레오 인풋과 스테레오 아웃풋, 한 개의 익스프레션 페달 인풋과 미디인 미디 스루를 지원합니다. 이펙터 상단에 역시 바이패스와 킬드라이 모드를 선택할 수 있는 셀렉터 스위치를 채용하고 있으며 펌웨어 업데이트를 위한 컴퓨터와 연결할 수 있는 스탠다드 미니 B USB 포트를 지원합니다. 리버브 타입 셀렉터, 리버브 효과 혹은 톤 프린트 프리셋을 선택을 합니다. 디케이, 리버브 효과의 길이를 조절을 합니다. 프리딜레이, 다이렉트 사운드와 리버브의 간격을 조절합니다. 톤, 리버브의 브라이트니스를 다크에서 크리스프로 조절합니다. 뱅크 스토어 토글, 여기 보시면은 토글이 하나가 있는데요. 스위치를 위로 위치하면 프리셋 1부터 4, 아래로 위치하면 5에서 8로 전환되며 아래쪽으로 짧게 딸깍하고 내리면 변경된 프리셋 값을 저장합니다. 메쉬 LED, 메쉬가 제어하는 효과의 강도를 표시합니다. 풋스위치를 세게 밟을수록 더 밝아지고 발을 뗄수록 어두워집니다. 레벨, 리버브 볼륨을 컨트롤합니다. 드라이 시그널과 믹스 정도를 조절합니다. A부터 D, 요거는 탭을 지원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4개의 프리셋을 선택을 할 수가 있고요. 선택된 뱅크에 따라 프리셋 1에서 4 혹은 5에서 8 상태를 표시를 합니다. 뱅크 1, 프리셋 1에서 4를 선택할 경우에 빨간색으로 표시가 되고요. 뱅크 2, 프리셋 5에서 8을 선택했을 때는 연두색이 점등이 됩니다. A부터 D 풋스위치, 각 풋스위치로 프리셋 1에서 4 혹은 4에서 8을 온오프합니다. 누르고 있으면 역시나 메쉬 기능이 활성화가 됩니다. 엄청난 기능을 갖추고 있죠. 프리셋도 총 8개를 저장을 할 수가 있고요. 톤 프린트 기능을 이용을 해서 굉장히 다양한 리버브 사운드를 연출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오늘 지난 시간과 마찬가지로 이 리버브 엔진에 들어있는 기본적인 사운드 위주로 리뷰를 들려드릴 예정이고 시간이 남으면 저희가 팩토리 프리셋을 몇 가지 들려드리는 방식으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스프링 리버브 사운드를 먼저 들어보도록 할게요. 네. 그렇습니다. 굉장히 자연스러운 스프링 리버브 사운드. 다음에는 룸 리버브. 그렇습니다. 홀 리버브를 들어볼 텐데요. 저희가 DK 값을 많이 적어도록 할게요.
좋습니다. 다음은 플레이트 리버브. 제가 제일 좋아하는 리버브입니다. 그렇습니다. 다음은 앰비언트 리버브 사운드를 들어보도록 할게요. 와, 굉장히 잘. 마지막으로 쉬머인데 저희가 DK랑 프리딜레이를 많이 줘보도록 하겠습니다. 딜레이까지 켰고요. 올겐 같네요. 이 TC 일렉트로닉이 왜 리버브의 명가라 불리는지 여실히 증명되는 시간이다 라고 생각을 가져옵니다. 저희가 이제 프리셋, 팩토리 프리셋, 저희가 어떤 것이 들어있는지 몰라요. 그렇습니다. 그냥 눌러서 지난 시간에 저희가 플래시백을 다뤄봤을 때는 마치 TC 일렉트로닉에서 야 우리 이 정도 한다 라는 느낌이 들 정도로 굉장히 강력한 딜레이 사운드를 보여줬었는데, 오늘은 어떤 사운드가 펼쳐질지. 그렇습니다. 자, 한 3번
그렇습니다. 멋있네요. 촉촉하게 젖어들고 있어요. 자, 다음은 이렇게 가볼게요. 5번. 허허. 그렇습니다. 아, 잠시 넋이 나가 있었어요. 다시 돌아왔는데 굉장히 멋있는 사운드. 뭐 저희가 이제 입이 아프게 설명을 해드리면 뭐랍니까? 이 TC 일렉트로닉 홀 오브 페임 같은 경우는 굉장히 다양한 시리즈로 출시가 됐었는데 모든 홀 오브 페임이 인기를 끌었던 모델이에요. 다양한 기능을 갖추고 있고 그 기능을 다 떠나서 사운드 자체로 승부를 보는 페달이기 때문에 많은 유저들한테 사랑을 받았던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은총씨 먼저 홀 오브 페임 리버브 2 X4에 대한 한 줄 평을 주신다면? 네, 한 줄 평 드렸습니다. 명가는 명가다. 뭐 이렇게 명가는 명가죠. 네, 그렇습니다. 뭐 DC 일렉트로닉이라고 하면 일단 또 렉에서도 보면 또 이제 G메이저라는 또 명기가 있었죠. 그러니까 뭐 공간계에서 TC 일렉트로닉을 뺀다는 건 사실 좀 어불성설이죠. 근데 이제 요즘 워낙 이제 뉴비들이 많이 나왔고 경쟁사 살짝 좀 뒤로 주춤한다는 모습을 좀 보여줬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기본적인 이 사람들 근본 근본이 어디 가지 않습니다. 이 사운드들이 정말 그러니까 이게 리뷰를 하면서 참 이게 되게 와 뭐라고 설명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그 잠시 망각을 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좋은 사운드다 아니다. 개성 있는 사운드다 좋은 사운드가 아니다. 뭐 이런 식으로 뭐 저희도 헷갈릴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 다름을 인정하고 봐야 될 때도 많은데 이걸 다르다고 봐야 될지 아니면은 지금 현재 수준에서 떨어진다고 봐야 될지 아니면 높다고 봐야 될지 이런 기준점을 저희도 계속 세우려고 노력하는데 TC는 그런 게 없죠. 그냥 그냥 좋습니다. 좋습니다. 네, 여튼 여러분 이거 가격이 굉장히 저렴합니다. 굉장히 저렴하고 와 이거는 이번에 TC 일렉트로닉에서 굉장히 한몫했다. 이거 굉장히 한 건 터트렸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여러분 한번 오셔서 들어보시면 깜짝 놀라실 겁니다. 맞습니다. 네. 저는 한줄평 이렇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 세계 뮤지션이 함께 만들어낸 리버브라고 평가를 내리고 싶어요. 뭐 홀 오브 페임이 워낙 오래된 역사를 가지고 있는 리버브고요. 이 톤 프린트 기능을 이용해서 전 세계 뮤지션들이 참여하며 굉장히 양질의 리버브 사운드를 연출해낸 무한에 가까운 리버브 페달이다 라고 평가를 드리고 싶습니다. 점수 한번 줘보도록 할게요. 하나 둘 셋
9.5, 11점. 네, 동일한 점수. 은정 씨 점수 계속해서 멋진 네. 점수를 선사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플래시백 딜레이도 굉장히 좋았지만 은총 씨 연주를 들으면서 처음으로 느꼈어요. 저는 이제 리버브보다 딜레이를 더 선호하는 편이었는데 내가 이제 듣는 쪽에 있어서는 리버브 취향이었구나 라는 것을 다시 한번 느낀 시간이었습니다. 이 앰비언트 사운드를 위시하는 많은 연주자들한테는 상징적인 페달이기도 하고요. 리버브 고민을 하셨었다. 나는 근데 리버브에 있어서 30만원 중반까지 생각하고 있었다라는 분들은 반드시 이쪽으로 오셔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져보면서 이 시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이펙터를 사랑하는 이펙터 덕후들이 만듭니다. 이펙터 타임즈. 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우리에게 큰 힘이 됩니다.